안녕하세요, 철수입니다. 바쁜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 아주 짧게 꼭 필요한 취업 팁을 전해드리는 시간, 컵라면 익을 동안만 집중해주세요. 오, 시간 없어. 오늘은 채용 공고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SK하이닉스 신입 채용 공고가 떴습니다. 박수! 아주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SK하이닉스 합격에 꼭 필요한 정보만 모아서 짧게 정리해드립니다. SK하이닉스, 다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와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이죠. 우리나라뿐 아니라 매출액 기준으로 삼성전자, 인텔에 이어 세계 3위의 반도체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SK하이닉스가 현재 신입 채용 중에 있습니다. 게다가 인턴도 아닌 정규직을 무려 땡땡땡명 뽑는다고 하는데요, 올해 1,000명 채용 계획이라고 하니까 땡땡땡명 당연히 믿어도 되겠죠? SK하이닉스의 자세한 기업 분석은 저희 캐치TV에 올라온 기업 분석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 합격에 필요한 얘기들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신입 채용 직무는 아주 많죠? 근무 지역도 이천과 분당, 청주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 본인의 전공과 희망 지역을 잘 확인하셔야 하고요, 채용 전형은 서류 평가, 인적성, 그리고 면접 전형으로 진행됩니다. 뭐 다 똑같죠?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소서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가장 중요하냐고요? 서류 통과 못하면 면접은커녕 인적성도 못 보거든요. 자, 이번 SK하이닉스 자소서 항목은 작년과 같습니다. 크게 네 가지를 묻고 있는데요, 먼저 목표 달성 경험에 대한 문항입니다. SK는 보통 자소서 문항의 가이드를 그대로 제시해 주거든요. 여기 문항 괄호처럼요, 여기서 쓰라고 하는 것만 충실하게 써도, 아니 써야 되는데 간과하는 취준생들이 많더라고요. 일단은 이 부분 먼저 체크하시고요. 자, 첫 번째 문항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이 최고 수준. 이 최고 수준이라는 단어에 겁먹고 시작조차 못하는 취준생들 분명히 적지 않을 텐데요. 아우, 겁먹지 마세요. 대단한 목표를 달성한 사람 순으로 합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역량이 발휘됐는가, 그리고 이 역량이 지원하는 직무 수행에 왜 중요한지를 잘 나타내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작년 합격자분의 자소서를 예로 들어볼게요. 작년 상반기 생산 공정관리 직무 합격자의 자소서 1번 항목입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분은 교내 중국어 어학 프로그램으로 한 달 동안 중국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본인 실력보다 높은 반에 배정됐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어학 실력을 높일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반장까지 맡아 반을 훌륭하게 잘 이끌었습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대단한가요? 적어도 이 지원자에겐 대단하겠죠. 하지만 이런 수준의 경험은 여러분들도 분명히 한두 가지씩은 있거든요. 그런 경험을 찾아서 문항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들을 작성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도 비슷합니다. 남다른이란 키워드에 쫄지 마세요. 아, 난 창의적인 사람이 아닌데. 그럼 지금부터 창의적인 사람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평범한 변화의 경험을 창의적으로 스토리텔링 해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변화냐보다 중요한 건 그 변화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직무 수행에 연결시키느냐가 관건입니다. 여기 작년 하반기 다른 합격자분의 자소서를 보시면 이분은 과자 전문점에서의 경험을 주제로 풀었었네요. 과자 전문점. 자, 당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새로운 시도를 통해 어떤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됐는지. 자, 마찬가지로 이분 경험이 아주 대단한 경험인가요?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예상했었던 해외 경험, 유명 기업의 대외 활동, 직접적인 직무 경험과는 거리가 있는 사례인데요, 그래도 충분합니다. 기업에서 원하는 것은 현실성 없는 허무맹랑한 경험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일상에 구체적이고 쓸모 있는 경험입니다. 여기 보이죠? 경험의 진실성. MSG는 괜찮지만 아예 다른 요리? 이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동안의 문항이 다소 인성적인 부분을 어필해도 괜찮았다면 이번 문항은 찐 직무 역량 문항입니다. 이 문항만큼은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직무에 가급적 가장 연관성이 높은 경험, 이걸 토대로 직무 역량을 구체적으로 어필하는 게 중요합니다. 맨 처음 언급했던 중국어 교육 프로그램 사례를 쓴 지원자, 기억하시죠? 이야, 좀 많이 달라 보이죠? 이렇게 이 문항만큼은 가급적 직무와 가장 가까운 사례를 구체적으로 풀어쓰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건 얼마나 대단한 경험이냐가 아니라 내 경험이 얼마나 직무와 연관돼 있느냐. 아까 과자 할인 점 얘기 썼던 합격자도 기억하시죠? 이분은 학교 전공 수업사를 썼네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거, 여기도 나오네요. 경험의 진실성. 경험의 크기에 집착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경험을 어떻게 직무와 연결시킬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집중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SK하이닉스 자소서 문항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합격자분들의 자소서를 중심으로 알아봤습니다. 문항이 너무 길어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 설마 없겠죠? 오히려 이렇게 긴 문항이 쓰라는 대로 쓰면 분량도 채워지고 쉬울 수 있거든요. 아, 포기하지 마세요. 모집 기간은 2월 28일 월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마감에 닥쳐서 낼 생각 하지 마시고 오늘 지금 바로 작성해서 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난 안 될 거야.
이런 생각하면 붙을 사람도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은 될 겁니다. 믿어주세요. 진짜로. 아 참! SK 하이닉스 합격에 필요한 자료들을 한 곳에 정리해놓은 사이트 다들 아시죠? 캐치! 오우 라면 다 불었네.